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힘들고 어려운 분일수록 자기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아시면 빠릅니다. 그동안도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왜 힘든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원인을 아니까 자기는 그걸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첫 번째는 자, 돌아가신 분은 손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데 살아있는 분은 손이 있어 움직인다. 그럼 요 차이가 뭘까? 돌아가신 분은 여기에 기운이 없어서 손이 못 움직이구나. 살아있는 분은 기운이 있어서 움직이구나. 그럼 기운이 진짜 나네. 이렇게. 그 기운이 나구나. 그 기운을 영어로 에너지를 한다는 거지.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하면 빛에서 나온다는 거지.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자신이 빛이고 에너지다. 요건 똑같이 이제 증명을 해서 다 끝나 있는 상태라. 이걸 알기 위해서 막 돌을 닦고 막 오랜 시간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거는 지금 시대는 아니다. 왜? 과학에서도 다 밝혀놨는데 그걸 또 새삼스럽게 몰라가지고 막 그에 대해서 시간을 보낼 일은. 이렇게 해보세요. 돌아가신 분은 왜 손을 못 움직일까? 기운이 없어서. 사람인 분은 기운이 있어서. 그럼 기운이 진짜 나다는 거지. 왜? 그 기운이 없을 때는 이걸 시신을 한다니까요. 그럼 기운이 진짜 나잖아요. 정확하게 금방 알았잖아요. 그럼 기운은 불에 이어도 안 타잖아요. 물에 이어도 안 젖잖아요. 땅에 이어도 안 묻히잖아요. 그럼 나는 안 죽네.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거지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알고 안 죽는다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. 그 대신에 내가 빛이고 에너지라 기라니까 이걸 어떻게 빛나게 잘 사용할 거냐는 거죠. 이리 바로 가야 됩니다. 금방 이쪽으로 가셔야 돼. 그러면 이 기는 또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 방법이 되어져 있다고. 기는 업, 다운밖에 없어. 기를 살리느냐, 기를 다운시키느냐, 즉 기를 꺾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. 기를 살리면 운이 좋아져서 잘 돼. 그러면 평생 이거 말고 할 게 없네 하고 이 삶을 사는 거예요. 누구를 만나도 계속 칭찬해 줘서 그분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하는 것 딱 이걸로 밀어붙이면 됩니다. 그럼 길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? 운이 안 들어오니까 움츠리고 위축되죠. 근데 때로는 이렇게 탁 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 때 그때는 써야 될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무를 이쁘게 다듬으려면 나무를 이렇게 가위질 해서 탁 잘라서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될 때도 있죠. 그거는 예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늘 길을 살려서 저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북돋아 줘야지 쑥쑥 자라잖아요. 똑같다는 거지. 계속 기 살려서 운 좋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쫙 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너무 우짜라면 거기다 이렇게 가위질해서 이발을 해서 모양을 이쁘게 다듬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도록 뭐 모두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될 때 그때만 살짝 길을 탁탁 건드려서 치워서 이렇게 다듬어 줄 때 그때만 쓰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평소에 늘 칭찬해서 기 살려야 돼. 다른 거 없어요. 그러면 자기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나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길을 살려서 운 좋게 해서 빵빵 안 밀어준다면 자기를 알았다고 하기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. 자, 그렇게 쉽게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.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먹어야 살아가고 숨쉬어야 살아가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. 그럼 뭐 공기 덕분이네, 물 덕분이네, 땅 덕분이네, 하늘 덕분이네, 사람 덕분이네, 뭐 덕분이네가 막 나오잖아요. 이렇게 알아도 된다고. 이걸 먼저 알고 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라고. 그럼 빨라요. 자, 이걸 아는 사람은 자, 지금까지는 막 불평, 불만하고 뭐가 안 좋니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늘
마이너스 기운이 나오는 삶을 살았는데, 아니 공기도 하나 못 만들고 땅도 못 만들고 물도 못 만들고 다 도와준대. 내가 불평불만하면 되겠어? 고마워해야지. 딱 요거예요. 고마워해야지 하고 딱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전부 다 풀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. 지금은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 왜 도와줘서 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는 거지. 딱 요거예요. 요거는 알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걸 이쁜 말로 덕분 철학이라고 이렇게 상표를 붙이면 덕분 철학은 알고 덕분입니다라는 알고 살아야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.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. 너무 쉽잖아요. 이걸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게 전해주려 하니까 뭐 유니버설 덕분 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재단으로 함께 왜 힘들면 이렇게 나눔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. 여기 하나는 법식을 주지만 하나는 또 복덕을 가지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. 왜 당장 급하면 옷도 하나 사줘야도 먹을 것도 하나 주고. 사실 여러분들이 만원씩 이렇게 매달 해준 걸로 이번에도 유니버설 문화원에 우리가 200만원을 지금 나눔해 가지고 내일 지금 크리스마스 날에 이부에 그 이주민들 어렵고 힘든 분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소소하게 자기들은 그 사는 걸 문외에 특히 겨울인데 내일 하나도 뭐 사는 걸 잘 못해. 왜냐면 그 돈 그게 막 너무 자기들은 비싸고 많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나눔할 수 있는 게 이게 단지 여러분이 많은 했을 뿐인데 이게 모여서 벌써 보세요. 200만 원으로 지금 그 많은 분들에게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는데 이렇게 쓰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달려가서 정기훈 만 원이라도 이렇게 같이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. 한쪽에는 당장 그게 힘든 것을 들 수 있는 이런 거를 나눔을 통해서 돕고 한쪽에는 법식을 들고 가야 된다고요. 음식만 먹으면 안 돼. 법식이 뭐예요? 도와준 덕분에 사는 걸 알고 늘 덕분이다고 고마움으로 사는 이 법식이 하나 따라가야 돼. 이게 병행이 두 개가 가면 금방 일어난다고. 그리고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희망을 안고 간다고요. 불안함, 뭐 걱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. 아, 더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.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구나.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. 이 법식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요. 그래서 두 개가 병행돼야 되니까 제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저를 초대해주면 가서 일회 법식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. 이번에도 대전에서 28일 날 4시에서 6시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오서 정기 후원도 하시고 또 법식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지구촌 가족들이 하루빨리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크게 한몫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